지금부터 불기 1564년 11월 12일 화엄사 전통 파견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달이에요. 예, 11월 5주차인데 어떻게 그 뭐 저희가 6월 18일 날 처음 열었다가 그다음에 또 중간에 쉬었다가 또 여름에 여기 그 불에 수행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가고 있긴 한데 우리. 스님들께서 주간반에 이렇게 좀 계시는 스님들이 통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던데 보셨잖아요. 방학하셔서 방학하셔가지고 예. 방학하셔가지고요? 네. 저기 뭐야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태위에서 그 계획했던 것들도 전부 다 지금 다
옥장 발상을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뉴욕에서 지금 사장님 다녀가셨는데 그 내년에 지금 워싱턴에서 워싱턴에서 지금 사경을 행사를 보고 뉴욕은 뉴욕대로 하고 워싱턴에서 워싱턴에서 또 따로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고 나가셨는데 뭐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는 뭐 방법이 없고요. 저희 내년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조금 이제 그 거리 준비부터 조금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늘어나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 1.5단계 뭐 격상하는 이런 식인데 내년에 우리 전통사경으로 활기를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반야신경 반야신경 그 최본 복사한 거 계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말씀드렸죠.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보시는 방법 좀 아시겠죠? 예. 예, 그 오자 같은 경우에 그 가르입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이렇게 위쪽으로 휘는 느낌,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벗고 맨 아래는 아래쪽으로 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고요. 한일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약간 올라가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을 약간 올라가게 쓰자는 이야기예요. 개견 오온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약할 때 일자 보면 거기에 한일자가 조금 오른쪽이 올라가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준형을 삼아버리세요. 그 한일자 왼쪽 붓 대는 부분 붓을 어떻게 대고 그다음에 오른쪽 마무리 부분 원래는 거기를 뭐 마제 잠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옛날에 뭐 용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서체마다 다 맞냐? 그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길자 같은 경우에 뭐 싸울 원자도 거기 오른쪽에 보면 싸울 원 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글자가 그 활자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조금 다르죠. 다길자도 활자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조금 다르죠. 밑에 뭐 예를 들면 흰백자가 지금 여기서는 날일자로 쓰였다든지 그 다음에 법도도 해안일탁자도 예를 들면 7번 획이 지금 이제 길게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활자가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모두체 끊을절 일체 그 체자 그것도 보면 지금 열식자로 왼쪽을 열식자로 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이렇게 한 번씩 눈여겨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꺾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아마 강조가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왼쪽에 일체, 체자에서 그 전절을 강하게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에서 이제 꺾고 원래 이제 전 굴리고 절 꺾는다는 이야기예요. 살짝 굴려서 꺾는데 그걸 강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거기가 좀 힘이 들어가야 좋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보다는 여기에서 힘이 살짝 들어가서 여기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후에 이제 이렇게 꺾는 획. 꺾는 획은 예를 들면 공자에서 공자에서도 3번 획이 지금 꺾는 획이죠. 예를 들면 일공자 요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살짝
튀어나가세요. 여기서 힘이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곧자랑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대충은 이제 제가 표시, 그 표시가 뭔 표시고 뭔 표시고 이런 것들은 대충은 아실 것 같으니까 액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액자 4번, 5번 핵, 5번 핵이 거기에서 이제 그 꺾는 방향, 예, 요거 이제 원래 이제 세 글자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요 세 글자에 해당이 되는 요 부분 이제 예를 들면 어조사약자에서 요 핵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액자죠. 액자에서 요 핵 많이 있죠. 이때에 이 핵을 할 때에는 방향에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그 원본을 조금 편하게 써놨어요. 원래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꺾어지는 게 아니고 휘어지는 게 아니고요. 왼쪽으로 들어와서 휘어져요. 예? 왼쪽으로 들어와서 휘어지는 식으로 하셔요. 요 방향이요. 이 방향으로 이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래는 글씨를 쓸 때 여기서 한 번 몇 번에 걸쳐서 글씨 원래 큰 붓으로 할 때는 꺾어져야 돼요. 말하자면 지금 제가 손 모양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꺾였죠. 여기서 꿈틀꿈틀 하면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글씨 쓰면서. 왜? 중공으로 핵이 이렇게 핵의 중앙으로 끝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내려오죠. 좀 붓끝이 이렇게 근데 조금씩 휘어지죠. 휘어질 때는 붓끝이 살짝 붓 이 아랫부분이 들려서 탄력을 주어가면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건 이제 큰 글씨에서 이야기인데 아무튼 원리는 그렇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에 주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자 1번 획의 안에서 2번 획을 접히라. 예, 이제 제가 부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서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한 글자 어떤 글자들을 획을 어떻게 결국 짜임새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이 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서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예요. 2번 획 만나는 데를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후에 모든 사람이 위에 머리로 쓸 때에는 저렇게 해서 쓰셔요. 묘도 흐리셔요. 그 다음에 밑에 리자 그 2번, 3번, 4번, 5번 거기 이렇게 보시면 2번, 3번이 만났죠. 지금 거기 그 다음에 4번이 지금 획이 4번 획이 어디에서 붓이 가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네,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4번 획이 보셔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내려갔죠? 예. 여기에서 삐침이 이루어졌죠? 예. 이 삐침을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고 여기에서 시작하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한다든지가 아니고 이 둘이 만난 지점보다 아래쪽에서 붓을 대서 나가자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네, 그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아들자자 옛날에는 아들자자 1번 획을 예, 저도 이제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꼭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저도 그냥 되게 이렇게 많이 써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색자, 색자 순서 3번, 4번, 5번, 6번, 그거는 4번, 3번 다음에 4번이 가고, 그 다음에 5번, 6번 순서 외워두셔요. 그 다음에 이제 색자에서 그 길고 늘씬하게, 예, 이렇게 이제 강조되는, 액자도 마찬가지죠. 꽤 길죠. 예, 이렇게 이제 강조되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불자는 중심 축선의 유의. 요거 만약에 이제 2번 획이 조금 짧고, 안 그러면 이제 2번 획이 너무 길면 3번 획이 조금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4번 점을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오는 거를 오른쪽으로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그 모양, 그 모양, 그 획에 그 획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획이 결정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일곱 글자가 그 아니 글자 옆에 일곱 글자가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제가 최소한의 어떤 그 다양하게 이렇게 구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자 보시면 아래 공간에 동그라미 두 개가 되어 있죠. 네. 예, 오른쪽 그 동그라미는 사실 더 커야죠. 훨씬 그 이야기는 지금 그 내려붙는 획 가운데 중앙에 내려붙는 획보다 지금 삐침은 많이 안 나간 대신에 오른쪽 점은 지금 우측으로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글자가 약간 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약간 기운을 쉬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공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짜도 가머리 그 1번 획에 비해서 지금 맨 아래에 장인 공짜가 조금 오른쪽으로 왔죠. 예, 가머리 부분에 비해서 장인 공짜가 오른쪽으로 많이 왔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가머리가 앞쪽으로 쏠리는 거를 지금 장인공이 우측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균형을 잡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글자 모양새가 만약에 내모져 있다 그러면 모양새 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약간 기우는 식으로 예, 그런 짜임으로 가는 게 좋다. 왜? 한일자도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균형을 잡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제 요거를 조금씩 그래도 몇 개만이라도 아주 급한 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 이제 부스 명칭 색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거. 네, 네, 요거 한번 보세요. 그 하늘, 그다음에 뿔곰, 뭐 점주, 삐침별, 새을, 갈고리별, 요 용어까지는 요거 이래는 용어는 그렇게 뭐 굳이 알아두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획에서 두의자, 그 다음에 돼지, 해, 머리 붙어 있죠? 예, 위에 붙을 때는, 위에 쓰일 때는 이제 머리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밑에, 아래에 쓰일 때는 발이라고 그랬죠? 발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인 변, 그러죠? 예, 왼쪽에 쓰일 때, 글자를 왼쪽에 쓰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얹은 사람인 발, 그러죠? 예, 요거는 뭐냐면, 이제 글자의 아래에 쓰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 하나 해볼까요?
볼까요? 뭐 총자를 하나 써볼까요? 그러면 이때 이제 맨 위에 붙죠? 맨 위에. 예. 예, 그러니까 머리 이런 단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지금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발이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사람인 변 그랬죠? 예. 오른쪽에 들어가면 뭐 무슨 글자를 붙인다고 그랬죠? 예, 방자요. 예, 우측에 붙으면 방자를 붙여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어진 사람인 발, 그 다음에 이제 들잎, 여덟 발, 멀경 몸, 이렇게 이제 애워싸는 식으로 된 건 몸이라고 그랬죠. 예, 위가 트인 게 있고, 아래가 트인 거 있고, 우측이 트인 게 있고,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있고, 예, 목에 나와요. 이거 이제 멀경 몸은 아래가 트여 있죠. 그래서 몸자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머리, 민갑. 여기도 머리가 붙었죠. 예, 뭐냐면, 맨 위에 쓰일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갑관 그래요. 맨 위에 쓰였죠. 네. 예, 이럴 때 이제 민간머리. 여기에 이제 점이 하나 붙으면, 우리 빌공자처럼 점이 붙으면 갓 머리 그러죠. 예, 여기에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점이 없으니까 민 붙어요. 그래서 민 갓. 근데 맨 위에 쓰이니까 민 갓 머리 이렇게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아까 앞에서 나온 지금 사람인 변 있죠. 사람인 변 이런 글자들은 우리 이제 한자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쓰는 방식을 제가 공식을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머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변이 있고 안석괴 위튼 입구 몸 그러죠. 예, 그것도 지금 위가 터져 있죠. 네. 그리고 선면이 막혀 있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몸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 이제 칼도, 예, 칼도가 있고 그 밑에 선 칼도방. 이 칼도나 선 칼도방이나 같은 글자예요. 이게 선 칼도 방 방자가 붙었죠. 예, 이 칼도가 오른쪽에 붙을 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칼도는 칼도인데 서 있는 칼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칼도방 그것도 나중에 제가 그 부수 글자 짜임새는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힘력자, 쌀포몸, 비수비. 예, 거기에서 이제 조금 순서 부분을 조금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힘력자는 예, 힘력자는 필수는 요건 다 아시죠? 이거 예. 그 다음에 비수비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그래서 우리 아까 조경은 개공도 할 때 개자를 쓸 때 순서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요.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요. 예, 좀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 두시고요. 우측에 이제 그 터져 있죠. 큰 입구 몸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감출해 몸, 밑에는 열식, 그 다음에 전복, 병부 절, 그러죠? 예, 병부 절. 그 다음에 민엄호, 엄호의
점이 빠졌을 때 이제 아까 간머리에서 민자 민 간머리 이러듯이 민 엄호가 돼요. 뒤에 엄호가 또 나와요. 그 삼획에서 엄호에서 지금 점이 빠져서 민 엄호 이렇게 점이 빠질 때 민자가 붙는다는 거 기본 상식으로 조금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고요. 예, 마늘 묻자, 그다음에 또 묻자, 입구자. 이 입구자 같은 경우에도 부수 정리를 잠깐 한번 해드려야 되고요. 부수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게 한 제가 한 30, 40개 정도 될 거예요. 글자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입구 몸, 그렇죠? 이거 꽉 막혔죠? 예, 다 막힌 이제 입구인데 크게 나라국자 같은 게 있을 때, 그래서 거기는 잡아주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흑토, 선비사, 뒤져올치, 그 다음에 천천히 걸을 쇠, 발. 이게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그 발자가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역법, 그 다음에 큰데, 계집녀, 엿자는, 예, 엿자는 순서는 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여자 같은 거 순서 혹시 틀리면 참 민망스러워요. 그래서 꼭 이런 기초적인 거는 그냥 확실하게 그냥 제가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아들자, 그 다음에 갓머리, 아까 이제 그 민 갓머리 있었죠? 그 다음에 마디촌, 자글소. 자글소자는 요 가운데 요 먼저 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요. 예, 가운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 왕, 발, 발자로 붙이기도 해요. 이제 아래에 쓸 때. 예, 절름발이 왕, 발. 그 다음에 주검시엄 그 다음에 은손좌 내산 내산 개미허리 이 개미허리는 지금 내천자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장인공 그 다음에 몽기 수건권 네, 수건권자도 이 중앙에 맨 마지막에 내려오는 글자 요 지금 자글소자하고 틀려요. 예, 원래 중앙을 꿰뚫는 획. 중앙을 꿰뚫는 획은 중앙을 뭐, 저기 뭐야, 그 획을 맨 마지막에 해요. 예를 들면, 통과되는 획. 이건 맨 마지막에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수강권. 맨 마지막에 해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작은 손자 같이, 이건 중앙을 꿰뚫는 게 아니고, 중앙에 좌우 이렇게, 뭐 이제 모양새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방패간, 예, 방패간자는 혹시 몰라서 하나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본 상식이니까 예, 방패간자는 이렇게 그냥 내려오면 방패간이고요. 여기 이게 붙으면 뭐죠? 예, 요건 어조사 우자예요. 예, 요건 우자고, 요건 간자고, 방패간, 요거는 어조사 우, 그래요.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글요, 그 다음에 엄호, 아까 민엄호 그랬죠? 예, 그 1번 점이 없을 때 민엄호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민책받침. 원래 이제 그 거기 위에 점이 왼쪽 맨 위에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책받침 그런다고 그랬죠. 그 책받침에 점이 없으니까 민책받침 그래요. 예, 그 다음에 26발 이 이제 책받침이 나중에 보면 책받침 참 글씨 쓰기가 어렵고요. 그 책받침이라는 그 획을 잘하면 글씨가 참 예뻐요. 예를 들면 우리 길도자 부분, 길도자부터 예를 들면
그리고 책받침을 잘 해놓으면 아주 줄도자가 정말 아름다운 글자가 되버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아무튼 여기 이제 빈 책받침이고, 그 다음에 20발 그러죠. 여기도 이제 주살잎, 주살잎은 이제 나중에 창과자하고 구분해서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활궁, 튼 가로왈, 이런 용어들은 따로 한 글자 한 글자 있는 경우는 이렇게 알아둬야 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로 쓰이지 않는 글자들, 그런 글자들은 굳이 알아두실 필요 없으세요. 털억삼, 그 다음에 두인변, 변자 있죠, 변자. 예, 사람이 둘이라는 이야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인변, 그 다음에 이제 뭐 변변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이제 두인변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어떤 글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방변, 예, 이건 마음심이고요. 마음심을 이렇게 이제 세워서 쓸 때, 재방변, 손수를 저기 뭐야, 글자의 왼쪽 변에 쓸 때, 그때의 이 이제 모양새가 이래요. 순서는 마음심, 신방변. 신방변 잘 틀려요? 메모해 놓으셔요. 1, 2, 3이에요. 예, 1번, 2번, 내려오는 게 3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재방변. 1번, 2번, 여기서 이게 3번이에요, 이게 3번. 여기서 밑에서 위로 가요. 예, 왼쪽 아래쪽에서 위쪽으로요. 영자팔법에서 나온 그게예요. 그 다음에 삼수변. 이거 삼수변은 물수자예요, 물수자. 예. 그 다음에 변으로, 이제 변으로 이쪽에 쓰인다는 이야기예요, 변자가 붙으면. 그 다음에 개사슴록변, 이건 이제 개견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개견자가 왼쪽에 붙을 때는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쓰셔요. 1번, 2번, 3번이요. 1번, 2번, 3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부방, 좌부변. 예, 우측에 붙을 때는 우부방, 좌측에 붙을 때는 좌부변. 예, 요거는 이제 뭐 고으로하고 원덕구하고 그 글자가 조금 틀리는데, 아무튼 그게 우측에 붙을 때는 방, 왼쪽에 붙을 때는 변. 예를 들면 뭘, 우리 지난번에 뭐 강자 있었죠? 항복할 때 항자. 예, 이거 좌측에 붙었죠? 예, 이때는 이제 변 그래요. 그 다음에 우측에 붙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강 그래요.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회, 마음심. 네, 마음심이 지금 가로 안에 보면요. 가로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네. 네, 이런 글자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를 들면 공경하다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찍죠. 제가 써드릴 때는 제 체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 체본에는 이거 생략돼 버렸죠. 저 작은 숫자로 써놨죠. 제 체본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마음씨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창과자, 아까 위에서 주사리자 있었죠. 거기에 이제 한 획이, 삐치마 획이 추가가 됐죠. 그 외워두셔요. 창과자 순서. 자칫하면 틀려요. 보시면 1, 2, 그 다음에 3번 얘기 삐침이에요. 요 삐침 먼저 하시고 점 찍으셔요. 예,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돼요.
그것도 외워주셔요. 지게호, 네, 지포자 지게호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손수. 네, 손수자가 아까 지금 그 위에서 제방편 이렇게 변으로 쓸 때 제방편 그렇게 바뀔 거예요. 바로바로 지금 찾으실 수 있죠? 제가 너무 빨리 가나요? 백수가 없으셔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가요? 괜찮아요. 안 그러면 막 시간이 막 금방 가니까. 네. 그 다음에 지탱알치. 그 다음에 칠복. 예, 칠복자 같은 경우에는 붓으로 어느 오른쪽에 한 번씩 쓸 때가 있어요. 둥그넓은 이제 둥그넓은 방자가 많이 붙죠. 예, 오른쪽에 쓰이기 때문에요. 예. 오른쪽에 쓸 때는 이제 방자가 붙고, 아 여기서는 둥그넓은 그러죠. 독립적으로 쓸 게 롤 문자고요. 그 다음에 말두. 말두자는 순서 이렇게 써요. 1, 2, 3, 4요. 이건 뭐 다 아시겠고. 그 다음에 말두. 여기서 말은 뭐냐면 한 말, 두 말. 네, 우리 한 가마, 두 가마, 한 대, 두 대 그러죠? 한 말, 두 말. 그 말두자예요. 네, 그 다음에 낡은. 우리 한 근 두 근 그러죠? 네. 순서는 요거 하시고 이제 이렇게 내리시고요. 1, 2, 3, 4 너무 다 아시겠고요. 모방자는 순서가 원래 순서는 요즘 많이 쓰는 순서하고 조금 틀려요. 네, 원래 순서는 1, 2, 이게 먼저예요. 원래 순서는 요즘은 사람들이 결국 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쓰죠. 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 순서는 요게 3번이고 요게 4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업술무 그러죠. 예, 그 업술무가 우리 이제 그 우리 경전에 보면 업술문자가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요 글자로. 네, 우리 무명쟁 무무명 막 나오죠? 네. 네. 이 글자 대부분 왜 얼마나 새기기 편해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새기려고 생각을 해보시네요.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아 저기 뭐야 이거 목판을 새기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이 문자로 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미기 방 그거는 이미기 방 그거는 여기에 요게 붙어 있어요. 요게요. 요게 예를 들면 예, 제가 조금 뭐 글자를 조금 틀리게 쓰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측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측에 이거 없을 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글씨를 쓸 때는 이거 생략이 많이 돼요. 예. 오른쪽도 제가 이제 만약에 기자를 쓴다 그러면 제가 쓰면 이렇게 써보래요. 예, 많이 달라지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전까지 그냥 빼버려요. 예,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아 여기가 답답하다 싶을 때 그거는 이제 한자를 능수능란하게 서예문을 능수능란하게 아는 사람이면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제 글씨에서 어디가 조금씩 뭐 변화되고 막 이랬다 그러면 아 저렇게 또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세번에서 그 다음에 날일자 가로알자
날일자는 이제 길쭉하고 가로활자는 옆으로 납작하고요. 다롤자 요 다롤자가 그 밑에 보면 육달월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똑같이 달월인데 똑같이 달월인데 부스에서 똑같이 달월인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고요 사람의 몸 또는 고기 예, 이런 쪽에 육을 이런 이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쓰인 달월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육달월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이 모양새는 똑같지만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무 목 이것도 이제 옆으로 쓸 때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무 목 변 그렇죠. 하품흠은 왼쪽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니까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자기 이제 하품은 당 그래요. 예, 뭐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는 하품흠이지만요. 그 다음에 그칠지 순서 예. 1번 하시고요. 2번 하시고요. 왼쪽으로 와서 이게 3번 예, 이게 4번이에요. 그럼 발을정 이 위에다 하나 올려놓은 발을정이죠. 2, 3, 4, 5. 참 그러고 보니까 1, 2, 3, 4, 5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투표할 때 있죠. 반장 선거 투표할 때 이거 했던 거 같아요. 그래 그때도 이런 식으로 다 썼죠 순서요. 네. 그 다음에 죽을사변 왼쪽에 쓰일 때 변 그러죠. 가진 둥글얼문 하고 이제 오른쪽에 주로 쓰이니까 방 그래요. 방자가 붙어요. 가진 둥글얼문 방 이 글자가 지금 말하자면 이게 우리 대웅전 할 때 전자 전에 말씀드렸었죠. 네. 예, 우리 반야신경 할 때 반자 우측 예, 어떻게 변형이 된다고 말씀을 다 드렸었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조금씩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기서 중간중간에 다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제가 정리를 한 번씩 해드려야 되는 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말무 예, 말무 어머니 문자하고 좀 틀리죠. 예. 어머니 문자는 네, 가운데에 점으로 이렇게 찍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길어요. 말문자는 길게도 쓰긴 하는데 대부분이 짧게 써요. 그 다음에 견줄비 아까 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털억모 각시시 성시 그러죠. 성시 기운기 엄 예 기운기 그 다음에 물소 거기 가로 안에 요거 있죠. 예예 예. 요게 지금 이제 물수자가 이렇게도 쓰인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태산할 때 클 때자 쓰죠. 예. 예, 그럴 때 요 지금 요 요런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불화, 예, 불화. 그 불화는 바로 밑에 연화 발이 있죠. 예. 같은 글자예요. 예, 불화자 밑에 네. 예, 점 네 개 있죠. 네. 같은 글자예요. 연화 발이 아래에 이제 발. 예, 그 불화자가 맨 아래 발로 쓰일 때 예를 들면 우리 없을 문자 있죠. 예. 이게 지금 총 네 개가 불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우리 들어갈 문자 있죠. 예. 불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화가 이렇게 총 네 개로 변해가지고
말하자면 발로 쓰였다. 그러면 실제로는 없을 문자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가 되셔요? 예. 여기 연자도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예.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거의 안 쓰지만요. 그다음에 손톱 쪽 이게 이제 원래 우리 할 위자 있죠? 약위 해가지고 할 위자 예 거기에 이제 그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비부 점괘효 점괘효예요. 그다음에 장수장편 어떻게 제가 이제 이걸 좀 이제 할 때 됐다 싶어가지고. 그 스캔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다 맞춰가지고 편집을 이걸 이제 하는 과정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저인 줄 알고 쓱 긁었다가 이게 그러니까 지워져 버렸어요. 장수장변 왼쪽에 쓰이니까 자 그건 순서 이렇게 쓰셔요. 1번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순서 이렇게 하셔요. 자, 1번, 2번, 3번, 4번요. 조각편 그리고요. 어금니 아, 어금니 아, 소우, 소우자 같은 경우 이제 가로에 보면 이제 모양새가 이게 변으로 쓰일 때 이렇게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개견. 개견자는 앞에서 개사슴록 변 나왔었죠? 예. 예? 예. 변으로 쓰일 때. 그 다음에 늙을로 엄. 늙을로 엄. 예. 순서에 아시겠고. 구스록 변. 이게 이제 구스록이, 구스록도 또 임금왕과 또 같이 쓰여요. 그 다음에 구스록 이렇게 보시면요 순서는 원래 순서는 2번 3번 4번이에요 1 2 3 4요 예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요즘은 1 2 3 4 이렇게 많이 쓰죠. 예 원래 순서는 지금 제가 금방 써드린 식이 아니고 1 2, 3, 4 이렇게 쓴다는 거 네.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초두머리 초두머리 예 네. 원래 이제 풀초자 풀초자 하는데 예 네, 요게 이제 간략화된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요거는 이제 순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그 다음에 책받침 아까 이제 민책받침, 책받침 그렸죠? 예, 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일시변 원래 이제 보일시가 낱자로 이렇게 쓰였을 때는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왼쪽에 쓰일 때 1, 2 요때는 띄어서 이렇게 쓸 때는 3, 4, 5번이 돼요. 예. 1, 2, 3, 4, 5 근데 요거를 붙일 때 있어요. 오디자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붙여서 쓸 때는 요게 이제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리고 점 찍고요. 예, 그 다음 이제 그물망 거고요. 거물현 오색으로 넘어가면 거물현 그 다음에 구슬옥 거기 이제 아까
구스록 변 있었고 이제 오익에서 구스록 나왔죠. 예, 손이 하나 있는 게 그다음에 을과 오이예요. 그다음에 기와와 기와와자는 순서를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점 찍고 이렇게 하셔요. 예. 자, 이렇게 하시고 점 찍고 이렇게요. 네. 예. 예. 그다음에 달감. 달감은 점 찍고 마무리요. 달감. 그 다음에 날생자 내리고 그 다음에 두 개 그으셔요. 예, 요즘은 아이고 요즘 이것도 옛날하고 요즘 막 쓰는 방식들이 조금씩 편하게 각자 각자 조금씩 틀리죠. 예,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쓸용. 네, 밭전. 밭전자도 변으로 많이 쓰이죠. 네, 머리로도 쓰이기도 하고, 발로도 쓰이고, 이건 뭐, 여러 군데 많이 쓰이니까요. 자, 거기 보면 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붓으로는 잘 안 쓰이니까, 순서도, 요 밭전자도, 네, 요걸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요즘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열심자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원 옛날에는 요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네. 왜 이상하죠? 네? 왜 내리는 걸 먼저 하는가? 예? 네? 좀 이상하죠? 나 그렇게 안 썼는데. 네,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썼던데. 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 행서를 쓸 때예요. 행서를 쓸 때 원래 이제 예서하고 행서하고 쓰는 순서 그 부분이 그 반영이 돼가지고 해서 필순이 정해졌어요.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좀 달라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요. 옛날 예를 들면 아까 발전자 왜 내려보는 걸 먼저 해야 돼? 예. 옛날에 쓸 때 어떤 식으로 썼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임금왕자를 쓴다. 이렇게 해서 부스록자, 임금왕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날색자.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옛날에 이제 이런 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모방자, 그 모방자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죠. 예, 옛날에는 그 어떻게 썼냐면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예,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필 그러죠. 예, 그 필자 순서는 우리 이제 이 시자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요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와요. 예, 우리 이제 달림주자라든지 예,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요거 찍고
왼쪽 삐침으로 갔다가 하임으로 이렇게 와요. 순서. 우리 이제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수할 때 시작. 어때요? 그 다음에 병질엄. 예, 이것도 이제 빠르다면 위에 붙을 때 엄자로도 붙어요. 엄자. 머리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냥 그래서 그 엄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위에 붙을 때, 위쪽에 쓸 때 병질엄. 병질엄은 예, 순서를 요거 하시고 점 두 개 붙여요. 다시요. 다시요. 오늘은 네, 거기까지만 이걸 보시죠. 다음 부분 저기 뭐야 그 다음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보시는 걸로 하죠. 예,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있으니까 벌써 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앞에서도 나와 있죠? 하나 있어요. 앞에서도 저기 아니, 색불, 예, 색불 불자 아니 불자도 됩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 색불 불자 아니 불자 예, 거기에도 있는데 아무튼 저 여기 채자에서 요걸 더 샘플로 잡으세요. 요거 철저해드릴게요. 이게 도대체가 가다 보면 앞에 안 들렀으면요 저 뭔 소리인지 뭐라고 물었는데 저 뭔 소리인가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반복이 조금씩 돼요. 반복이 되면 아 그게 그 소리였구나.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 막 용어들 튀어나오죠. 막 뭐 글자들 튀어나오죠. 뭐 변화되는 거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니까 예, 혼동이 되기도 하고 도대체 뭔 소리인가 싶은데 아무튼 이 부수 부분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사람인 변 그런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아까 사람인이 머리로 쓰일 때에는 아까 살인자에서 산자에서 제가 머리로 쓰일 때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1번에 가고 2번에 가고 이 만나는 부분이 어디에서 만날 거냐 하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왼쪽에 쓰일 때 변으로 쓰일 때 예를 들면 어지린 자다 이때 이제 변으로 쓰였죠? 그러면 이때 변으로 쓰일 때 이 사람인 자를 어떤 모양으로 쓰일 때 다음 쓰기가 편하냐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예쁜 형태가 아니에요. 왜? 지금 두이자 요 이 휙이 두이자에서 길죠? 예. 그럼 지금 여기가 답답해지죠? 작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조금 누여지면서 이 자리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요만큼 비죠? 예. 그러면은 요게 이제 넉넉하게 여유있게 들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글자 사람인 변은 어떠한 방식으로 짜임새를 어떤 식으로 잡으십시오. 공식을 제가 지금 다 만들어 드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수 부분을 계략적으로라도 중요한 많이 쓰이는 부수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예.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금 갈수록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편해져요. 저기 뭐야 그 지금은 뭐 이제 그 정말 행자 생활 행자 수행하는 기간이고요. 예? 이제 내년쯤 돼야 이제 행자 조금 벗어나서 이제 개 받고 이제 스님 생활 한 시기 돼요. 올해 1년 동안 행자 생활하는 기간인데 우리 이제 좀 사경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이 행자 기간을 견디는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은 스님으로서도 잘 하시고요. 그 행자 생활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스님으로서 좀 힘들거든요. 생활하시기가.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3개월 버티고 나면 예, 사경 이제 그때 가서는 좀 이제 그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죠? 예? 3개월, 100일. 100일 기도한다 생각으로 100일 기도를 잘 찾는 사람은 사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100일 동안을 못 참으면요. 못 참으면 네, 뛰쳐나가면 네, 못 하는 거고요. 괜히 말하는 건데 또 근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인연도 있고요. 모든 게 그냥 거저 안 이루어져서 특히나 사경은 참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우리 김연아 선수요. 네,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그거 하는 시간이 6분 30초 정도 될 거예요. 네, 7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붓을 한번 딱 잡으면요 그 0.1mm에다가 그 0.1mm에 집중을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쉬거든요. 조금 잠깐 예, 10분, 5분 내지 10분 쉬어요. 눈이 쉬어줘야 되고 예, 30분만 지나도 눈이 이렇게 그럴 때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 가니까 또
어느 시점 가니까 눈이 밝아져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지금 갈수록 조금 침침해지는 시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 보면, 그래도 집중이 딱 되면, 불꽃이 집중이 딱 되면요. 0.1mm가 1mm, 1cm로 커져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0.1mm. 그러면, 요, 지금, 저기, 뭐야, 저기에, 저기, 그, 먼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 먼지를 붓끝으로 찍을 수 있어야 돼. 딱 찍고, 2분, 3분, 4분, 움직임이 없을 수 있어야, 그래야 0.01mm의 선이 부사가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좀 하루에 제가 6시간, 하루에 6시간 제가 설정을 했다 그러면요. 그 0.1mm에 6시간을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붓끝에 집중하고 있죠. 아,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가는 거예요? 몇 자 안 썼는데 한 시간이 훌딱 지나가 버려요. 네. 네, 그럼 이제 한 시간이 지난 거 어떻게 하냐? 어디까지 딱 쓰면 세 줄 딱 쓰면 되고 한 시간 되거든요. 세 줄. 14자씩 세 줄 쓰면 되게 한 시간이 딱 돼. 안 그러면 이제 한 50분. 빨리 조금 회기 짧은 거잖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점 하나, 흙 하나에다가, 요거 할 때는 조금 빨리 하고, 이때는 글씨를, 글자를 한 시간에 한, 적게 쓰면 80자, 많게 쓰면 100자 좀 넘게 이렇게 이제 하던 때고, 지금은 점표를 이때 당시보다 3배, 4배 정확하게 구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 작품에 제가 석 달 걸렸다 그러면은 매일 8시간씩 석 달 하루도 안 빼놓고 작업을 한 셈이에요. 예. 제가 거의 두문불출하고 작업을 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이제 강의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누구 만났다 그러면 저는 그 말 사귀는 거의 안 해요. 네. 뭐냐면 벌써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 집중해야 될 거를 사귀니까 집중해야 될 거가 빨리 흐트러지고요. 여기에 지금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사경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무무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석 달이면 석 달 아무도 안 만나요. 아무도. 안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저녁에 작업을 하니까요. 낮에 작업을 하고 낮에 작업을 하는데 저녁에 작업을 하니까 이제 오후에 잠깐 만나거나 뭐 이런 거. 오는 사람만 만나지 제가 가서는 안 만나요. 예, 예. 집에서 그 이제 제 작업실 연구실까지 뭐 걸어서 한 3분. 거기 쳇바퀴 왔다 갔다 쳇바퀴만 돌아요. 그러고 이제 3개월, 6개월 그래가지고 하나 완성을 하고 9개월 완성한 경우에는 이제 두 번 끊어서 완성한대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진짜 0.1mm에다가 1000시간, 2000시간 집중을 해가지고 한 작품을 완성을 하는 셈이에요. 네. 그러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뉴욕에 전시할 때도 우리 상영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부르지만 뉴욕에다가 판매가 최소한 이만큼은 주라. 당신네들이 더 붙여가지고 팔든지 어쩌든지. 예. 지금
그 세계 경매 사이트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하자면 내 상향 작품에 이만큼은 채점을 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뭐냐면 제 두 점의 작품의 경우에는요 300만 달러를 하려고 했어요. 한 점당 300만 달러예요. 그럼 우리 돈 얼마예요? 35억 정도 돼요. 35억. 한 작품당 30억 이상 주라 이야기예요. 33억 주세요. 네. 두 점 가지고 뉴욕 맨하탄에서 전시했잖아요. 네. 개인전을 두 점 딱 가지고 보험 200만 달러 거기서 딱 들어주고 그 다음에 CCTV 다 보안 다 다시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렇게 0.1mm에 집중을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1000시간을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안 그러면 그 두 작품의 경우에는 2000시간 넘게 시험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하시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요 시간관념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공간개념도 틀려져요. 네, 나름대로의 시간개념하고 공간개념이 보통 우리 시계로 그 시간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 네, 이러한 부분들 그 법성계에 나오는 부분들이 아 한마디도 안 틀리는 그 저 경지 어떤 경지인가 이만큼은 맛볼 수가 있어요. 네, 이만큼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통 그 시간 개념하고 공간 개념하고요. 그러면은 인생을 하루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60년 사는 것보다 값어치 있게 산 사람이 있는 셈이 되고요. 네? 공간도 마찬가지. 내가 열 걸음을 걸었는데 1km를 걸은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뭐 이제 그 저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스님들께 그 법문 듣는 게 훨씬 저보다 더 스님들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더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오색 운수 진을 하다가 이게 빠졌죠 살자에서 아 이렇게 중간에 한번 사이로 빠지면 이상한데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스님 그 편집까지 다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저 편집 다 하시는 게 보통 일 아니시거든요. 예 그 자막 넣고 뭐 잘라가지고 또 이어 붙이고 뭐 하는 거 시간 좀 드셔서 잘 안 들리죠. 아 그래요. 오색 문수진은 해가지고요. 요거는 오색, 예, 적색, 황색, 청색 그래요. 예, 적색, 황색, 청색 그리고 흑, 백, 예, 검정색, 하얀색 오색이에요. 오색 문수진은 그러고요. 다섯 문자 순서는 이렇게 쓰셔요. 요거 2번이요. 요거 3번이요. 예. 1번, 2번, 3번. 예, 이렇게요. 오색 문수지만 약, 위, 성취. 예, 이룬다는 이야기죠. 성취. 성취선도. 성취. 선도. 신선선자. 예, 신선선자, 길도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 이제 신선선이라고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부처님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아래 보살님, 그 다음에 성문, 연각, 이런 분들이 있죠. 예? 교리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불교 표현. 네? 부처님, 불 밑에 보살, 그 밑에 성문, 밑에 연가, 그리고 천, 인,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그러잖아요. 예? 네? 네. 그럼 이제 여기 선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처님, 보살님 밑에. 예. 네. 밑에 훌륭하신 분들. 예? 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을 하자면 성문 연각 같은 스님들, 나한님들 뭐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이게 저기 그 뭐야 도교가 아니고요. 도교의 신선선으로 보지 마시고 예, 예. 예, 그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 선도자 방어 차소. 그 선도를 예, 성취 빨리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죠. 예, 이루고 싶은 분들은 이루고 싶은 사람은 이 수진언을 기도하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널리 전하고 이후에 예, 내년에는 우리 좀 저기 뭐야 우리 전통사경으로 포교 좀 많이 하시자고요. 예. 예. 옴 바라 가리라 타 맘타 그래요. 예, 옴 바라 가리라 타 맘타. 예. 거기서 뭐 조금 예, 그 글자들은 별로 특이한 글자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요. 17번 관세음보살 군지 지자예요. 지자 군지수진언 그렇죠. 군지 예, 지자가 원래 거길 지자인데 원래 글자는 요거예요. 원래 글자는요. 예. 그래 좀 글자 달리 썼죠. 네. 예. 훨씬 편하게 써놨죠. 네. 예. 양념적으로. 예. 군지수진언 이게 이제 뭐냐면 군지가 뭐냐면 주전자. 예. 주전자 뭐 이런 종류. 아니면 이제 흔히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군지를 정병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정병. 예. 정병. 그 관세음보살님 지물 중에 정병 있죠? 예,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거기에는 뭐 이제 이 정병 안에는 감로수가 들어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예. 모든 생명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지수진언. 그럼 내용이 뭐냐. 약, 위. 이제 구한다. 구할 구. 그러죠. 구, 생. 재. 예, 재. 범천자. 강어 차수. 예. 재. 범천. 예. 모든. 모두 재자죠. 원래는 이 제자가 아, 또 다른 음으로도 읽혀요. 저자로도 읽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저자로 읽을 일이 거의 없고요. 제자로 모두 제자로 항상 읽으시면 되네요. 제 범천 범천자 당어차수 구생 생 난다 태어난다 예 네, 살아간다 여기서는 태어난다죠. 태어나기를 구 구한다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범천에 태어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은 범천에 태어나고 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군지수진언을 기도하고 사경하고 널리 전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옴 바라 서가로타 맘타. 예, 그 서자가 원래 이제 세자죠. 세자. 예, 세자. 그 세자는 많이 쓰이는 글자예요. 형세세 그렇죠? 세력. 요거 생략해 버렸죠? 예. 예? 예. 예, 여기 여덟 팔자처럼 생긴 거 생략해 버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썼죠? 이거 없애버렸죠? 예. 그 다음에 예, 뭐 그 소가 가짜는 이제 가짜로도 읽을 수, 이제 뭐 우리 이제 여기에서는 가짜로 읽었지만 예, 거짜로도 읽어요. 예. 그다음에 로타 만타 보험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숙제 검사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저기 대게 가시면. 예, 대게 가시면 오늘 이따 일찍 먹기 전에요. 요 부스 명칭 이거 있죠? 예. 예, 부스 명칭 요거를 그 많이 쓰이는 글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자들은 이렇게 좀 줄을 쳐놓으세요. 빨간 줄을. 제가 여기에서 이제 뒤에 이렇게 이제 그 아까 짜임새 이런 걸 좀 잡아드릴 글자들이 예를 들면 사람인 그 사람인 편. 예, 어진 사람인 달, 그 다음에 뭐, 민간머리나, 아, 그러면 이제 간머리에서 아마 할 거고요. 그 선 칼도방, 뭐, 그 다음에 비수비,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가면, 계집 여자는 아마 해드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아들 잡아도 해드려야 되고, 간머리, 그 다음에, 저기 엄호, 부인변, 신방변, 재방변, 삼수변, 개사슴목변, 오호변, 좌부변, 그 다음에 신방변, 신방변 위에 나왔죠. 창과, 그 다음에 날근, 모방,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뭐냐면 날일자, 달월자. 나온목 변도 아마 해드려야 될 거고, 하품훈방 해드려야 되고, 둥그럴훈방, 그 다음에, 물수, 그 삼수변, 그 다음에 이제 불화, 그 연화발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소우자, 변으로 쓰일 때 아마 해드려야 될 거고요. 구서로 변으로 쓰일 때, 초동머리, 책받침, 보인시변, 그 다음에, 그런 정도, 뭐, 한, 거기다가 플러스 몇 개 정도, 그런 정도는 제가 그, 글자 짜임새, 글자 모양새를 표준형을 어떻게 잡으시라 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한번 봐오시면, 한번 봐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좀 수월하죠? 오늘은 느닷없이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지만요. 그렇게 좀 봐오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내려와서 이렇게 한일자를 뒤집어 엎으면 요거 한일자 있죠? 네. 한일자를 이렇게 내려와서
헌문무량 선